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요 덱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덱을 보시고 아니 이딴 덱을 어느 컨텐츠에서 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주 알맞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지금 파티를 눌러보시면은 달려라 나무꾼 아니 달려라 창봉꾼이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준나 달려볼게요. 이 덱의 정체를 바로 알려드릴게. 내가 보여줄게. 이거 2배속 아니잖아. 처음에는 2배속 아니잖아. 먹힌다고? 먹히지 당연히. 당연히 먹히지. 보여줄게. 어? 아, 나무꾼 계속 나오잖아. 그지? 그래. 자, 나무꾼 이제 계속 나와야 되거든. 자, 나무꾼 방면으로 일단 볼러를 놔줍니다. 일단 볼러를 놔줘요. 볼러를 놔주고 그럼 이희휴 준나 들어가거든. 어 뭐야 이희휴 뭐 이희휴 형은 왜 못 맞춰보노? 봐봐. 자 이거 여기 악으로 해. 오야야야 미니팩 어디가노? 깜짝 놀랬잖아. 화살? 와 화살 실화냐? 자 괜찮아. 1급 싸움 가는거야. 자 1급 싸움 가는거거든. 지금보다 당황하면, 아 발리기는 무슨 발려? 이게 무슨 뭐 로션이야, 발리게? 저기 놔주고, 자, 이제부터 진가가 나오는 거지. 이휴. 빠밤. 자, 베이비들을 놔줍니다. 자, 베이비들을 놔줘요. 여기. 자, 잡아주고. 자, 지금 나무꾼 방면으로 볼러. 어이 어여여여 근데 미니팩가 무섭다. 그렇지 뭐고. 자 요거 암흑과 말병으로 배드? 어이씨 자 저 무시합니다. 저 무시해요. 자 무시하고 무시하면 잘 되겠는데 이거. 잠시만. 뭐고. 아프다 돌아면. 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 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니 이 덱을 어느 컨텐츠에서 쓴단 말이야 이런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 덱을 쓰는 아주 적합한 컨텐츠 바로 준비해왔죠. 파티를 눌러보시면은 달려라 나무꾼 아니죠 달려라 창봉꾼 바로 준나게 달려보겠습니다. 깔끔 스무시하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나무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자 나무꾼 방면으로 볼러. 나무꾼 방면으로 볼러. 자 해골 놔주고요. 자 해골 놔줍니다. 자 해골 놔주고 앞에 얼굴 붙여줍니다. 얼굴 붙여주고 자 상관없어요. 자 상관없습니다. 자 다크프린스 확인. 자 다크프린스 확인. 자 요거는 좀 맞아줄게. 쭈리쭈리 놔줍니다. 쭈리쭈리 놔주고 조금 맞아준다. 맞아주고 앞에 가키리. 자 가키리. 자 지금 그렇지 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왜냐 나무꾼 도전이거든. 여기서 봐봐 볼로 이게 들어가냐? 달리기 존나게 빠른. 이유 그렇지 잡아주고 나무꾼 방면으로 볼러 꺼내주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 이거 빠밤 빨리 돌려주고. 자, 돌려주고 자 복제를 어디다가 쓰느냐 많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복제 어디다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제 이쪽이냐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이지. 자 이제 시작된다. 자 이제 시작된다. 자 투볼러. 자 투볼러. 자 완성됐다. 완성됐다. 봐봐 완성됐다. 자 간다.
놔 주고. 끝났지. 끝났어 이거는. 번개 안 통하지. 번개 안 통한다. 뭐고 발길이 있었나? 잠시 대기 가만있어 봐. 아. 자, 오늘 제가 새로운 컨텐츠, 재미난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덱을 바로 보여드리자면은, 아, 지금 보이시는 이 덱으로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뭐 지금 보기에는 뭐 덱이 좀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이지만, 제가 또 이 덱에 걸맞는 컨텐츠 바로 준비해왔죠. 파티를 눌러보시면은 달려라 나무꾼, 너너너 달려라 창봉꾼, 바로 준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정제소 반사경이거든요. 정제소 반사경인데 상봉아 힘내라 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음표? 물음표 왜 물음 뭐 안 좋은 일 있어? 물음표 뭐 안 좋은 일 있어? 자 그렇지. 자, 나무꾼 방면으로 볼로를 놔줍니다. 자, 볼로 놔주고 변성기 하거든요. 자, 변성기 가거든요. 자, 여기서 앞에 얼굴 세워주고.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헬파티 시작되는 거야. 자, 빠밤. 자, 발키리 나왔거든. 여기서 발키리 나왔거든. 지금 발키리 나왔다. 발키리 나왔다. 저기 놔줍니다. 잡아줄 거예요. 잡아줄 거예요. 잡아줄 거예요. 한 대 맞겠지, 이거? 그래, 한 대 맞아. 상관없어. 이제 들어간다. 자, 보여줄게. 너 프라브럼. 나무꾼이 막아주지. 나무꾼 막아주지. 자, 이거도 맞아준다. 이거 맞아, 시원하게 맞아준다. 시원하게 맞아준다. 시원하게 맞아준다. 반사경 정제소 들어가야 되거든. 자, 팝을 빠져 소용없지. 왜냐, 반사경 돌아가잖아. 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이제 타이밍 왔어. 자, 볼러. 자, 볼러. 어이. 정제소. 정제소. 어이, 봐봐. 어이. 자, 안 통하죠. 어이, 패돌려주고 쭈리쭈리까지 볼러. 완성되는 부분이지. 이제 완성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자, 가야지. 정제수 또 깔아주고. 그렇지. 정제수 또 깔아주고. 자, 정제수 바퀴 모양. 안 통하지. 정제수 안 통하지. 정제수 준나게 많지. 지켜줘야지. 정제수 지켜주지. 정제수 지켜주지. 이 덱은 정제수 많이 짓기 덱이거든? 상성을 이용한 정제수 많이 짓기 덱이란 말이야. 이건 맞아주자. 막아주자. 이렇게 막아주고. 찍. 내 정제수 소중하니까. 볼러까지. 정제, 안 되지. 안 통하지. 자, 정제수 이제 상대방 공격, 상대방 진영까지 진입합니다. 자, 땅다먹기 싸움이거든요. 정제수 정확하게 보이지? 약간 바둑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둑판. 바둑판. 오케이.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 까줘야 됩니다. 곧 배틀 힐러가 나오기 때문에 상자 준나게 모아놔야 되거든요. 일명 바둑 메타라고 하지. 클래시랄 최초로 선보인다. 바둑 메타. 자, 상관없지. 자, 이거 데자뷰 같지만, 자, 나무꾼 방면으로 볼로 놔줍니다. 아, 딱 걸렸다. 야, 어떡하냐. 야, 상대방 골렘인데? 골렘 까불어 부는데? 어? 골렘 까불어 부는데? 자, 이거,
자, 괜찮다. 1급 싸움이야. 1급 싸움이야. 자, 1급 싸움이다. 자, 1급 싸움인데, 자, 이거 놔줍니다. 놔주고, 이쪽으로, 아, 아씨, 아, 이거, 이거 맞는데, 이거. 괜찮아. 자, 막아준다. 상대가 파벌이었지. 파파파파 파이어 인 더 홀. 이거 잠시 대기.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 이거. 막아줘. 이거 골렘 막아줘. 골렘 막아줘. 파벌이었거든. 무서워하지 마. 파벌이었거든. 옳지. 요쪽에 이제 이희규 방면이지. 와, 씨, 또 볼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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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할 수 있다.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우리에겐 정제수 돌아간다. 홀러. 홀러 정제수 시켜주고. 자, 이제 시작됩니다. 정제, 이제 시작돼요. 자,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골렘 오는 거 상관없다. 무시한다. 막아주고. 뭐고? 번개 써봐. 번개를 의식한 일정 위치야, 이거는. 뭐고?